11월 상장을 앞둔 카카오페이가 공모가 확정을 위한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을 마무리했습니다. 수요 예측이 네 자릿수 경쟁률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한 만큼 공모가도 최상단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20일부터 진행한 국내외 기관 대상 공모주 수요 예측을 이날 5시에 마감했습니다. 증권가에 따르면 카카오페이의 수요 예측은 이미 첫날인 20일 국내 기관 투자자 경쟁률을 2,000대 1을 넘어서며 둘째 날 참여한 투자자와 외국계 기관 투자자를 합치면 경쟁률은 1,000대 1 후반에서 2,000대 2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모가 고평가 논란과 금융당국의 규제 기조 등 악재에도 불구하고 카카오페이 수요 예측에 기관들이 몰린 것은 그만큼 증권가에서 카카오페이의 성장성을 높게 평가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기관 수요 예측을 마친 카카오페이는 이달 25일에서 26일 일반 청약을 받고 11월 3일 상장을 앞두고 있으며 특히 국내 기업 공개 사상 처음으로 일반 청약자에게 공모주 물량 100%를 균등 배정하기로 하면서 개인 투자자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됩니다.